버린치였어요.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이 장식됩니다. 롯데 4연승. 2020 시즌의 롯데는 사직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내기 폭투가 나오면서 오늘 경기에 결국 마침표를 찍고 마는 롯데와 SK의 시즌 첫 번째 대결. 빛나는 소리. 이루스 잡고 또 다시 험블. 일로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 허브로 마침표를 찍으러 들어옵니다. 참 지금까지 왔던 그런 내용보다는 좀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네요. 오늘 경기 너무나 허무하게 네.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피록 소모가 훨씬 더 극심할 것 같아요. 자, 보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자, 삼노심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 주심이 지금 삼노심과 대화를 나누어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와인드업 예. 과정에서 뒷다리를 빼면서 지금 피처 보크가 됐거든요. 삼노심이 체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피처 보크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와중에 또 뭐 예. 벌레 한 마리 잡아서 가시네요. 어이구. 괜찮지. 볼넷 밀어내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삼성의 연패가 끝납니다. 아, 하나 쪽에서 너무 허무하네요. 11회 말 끝내기 승리. 삼성 5연패 탈출. 오, 몸에 맞았습니다. 밀어내기로 경기가 끝납니다. 하나이글스 5점 차를 뒤집고 역전승. 야, 이런 엔딩은 상상을 못했는데요. 상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끝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이타구 오른쪽에 파울. 투구에 정우람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떨어졌나요? 발목이. 정우람 선수가 갑작스럽게 마운드를 내려가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준비하는 투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투수는 윤대경 투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힘 있는 투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이타구는 유격수를 향했습니다. 유격수, 오! 볼을 떨어뜨립니다. 볼을 떨어뜨립니다. 다속의 이학주입니다. 때렸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오른쪽에 끝내기 이학주! 무언가 있는 타자 이학주! 보이지 않던 그 무엇의 실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학주의 끝내기 전 시타.